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50억 달러, 약 5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이틀 동안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열립니다. 도대체 미국 정부에게 한미동맹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한미군 주둔에 미국이 쓴 비용은 38억 6천만 달러지만 우리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41억 5천만 달러, 3억 불이나 더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주한미군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최첨단의 시설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군사기지를 평택의 드넓은 땅을 임대로 한 푼 내지 않은 채 무상으로 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무기는 무려 36조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무기 구입 비용의 78%에 해당하는 막대한 비용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 또다시 주한미군 주둔비를 대폭 인상해달라고 하는 것은 미국 정부는 오로지 한미동맹을 빌미로 미국의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미국, 중국, 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임에도 마치 주한미군이 한국의 이익만을 위한 것처럼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외교에서 상호 존중의 기본적 에이마저 내팽개치는 무례함의 극치일 뿐입니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제자세로 끌려가지 말고 단호한 태도로 우리의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 동의도 결코 받을 수 없으며 나아가 스스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에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노동제를 두고 탄력 근로제 확대 법안 통과를 요구하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자 오늘 보완 조치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300인 이하 사업장에 주 52시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뜬금없이 나온 정책이 아닙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최고 수준의 과로사, 형편없는 삶의 질 하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준비해 이제 막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의 불만도 있을 것이고 유예 요구도 있을 것입니다만 일일이 다 받아준다면 애초 정책 목표는 언제 달성할 것입니까? 기업과 노동의 체질 개선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끈기를 가지고 뚝심 있게 추진한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단기적 혼란과 불만을 과대 포장해 장기적인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문재인 정부가 진지하게 자문해 보기 바랍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끈기 있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며 그럴 때만이 노동존중 사회의 한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